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벌써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만 벌써임 사고로 2명이 사망했는데요. 네, 벌초나 성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은평소방서 구조대 노승환 소방교를 연결해서 벌써임 예방법과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1년 중에 벌에 쏘여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8월과 9월에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네, 그 벌들은 봄에 그 번식을 해가지고 여름쯤에 집을 넓히고 본격적으로 그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그 여름이 지난 8, 9월쯤 활발한 활동 시기가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수도 많고 그 활동이 활발한 8, 9월 정도에 벌써임 환자분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그에 따라서 출동도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요. 네,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에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데요. 벌써임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좋을까요? 그 꿀을 먹고 사는 꿀벌은 꽃 주변에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육식성인 말벌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고 벌써임 또한 많은데요. 그 벌은 어두운 색일수록 공격성을 자극해가지고 야외 활동이나 산행 시에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이 좋고요. 그리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 또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벌은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벌을 발견하셔도 벌을 자극하지 마시고 조심히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만약 벌에 쏘였다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네, 그 근처에 혹시 벌집이 있다면 그 30에서 50m 이상 그 자리에서 신속히 벗어나 주시고요. 얇고 단단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벌침을 살살 제거해 주시면 좋고 쏘인 곳을 가지고 계신 물로 씻어주고 얼음이 있으시면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시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가 있다면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레르기성 반응이 심해져가지고 호흡곤란,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인근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시거나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은평소방서 구조대 노승환 소방교였습니다.